안녕하세요. 시아로바입니다. 12월 첫째 주 주말이고요. 오늘 양화장 손마트에 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근시가 있으시고 멀리 잘 안 보이시는 눈이 나쁘신 분들을 위한 치를 가지고 낚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낚싯대는 2.0칸을 좀 사용할 예정이고요. 원출은 모노 1호입니다. 찌는 4g 정도 되는 찌를 좀 사용할 거고요. 채비는 찌다리에 20% 정도의 무게를 주고 원출에 2분할을 한 자립 3분할을 가지고 낚시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떡밥은 어분하고 그루텐을 좀 두 가지를 좀 개놨고요. 뭐 두 가지를 가지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 되다 보니까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수온도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입질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보통 뭐 이런 12월이 되게 되면은 대부분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은 하우스에 가셔서 낚시를 하시게 되는데요. 뭐 지금 사용하는 채비도 뭐 이대로 그 하우스에서 사용해도 되는 그런 찌이고요. 단지 케미가 없기 때문에 서치가 있는 그런 곳에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찌탑 상단에 그 돋보기 형태의 그 볼이 달려 있고요. 그 상단의 볼과 몸통 사이에는 볼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요. 볼에 구멍이 나 있어서 지금 그 찌탑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관통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투척을 하게 되면은 찌가 내려가면서 그 중간에 볼 구멍으로 그 찌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금 떠 있는 아랫부분 노란 부분이 그 앵커 역할을 하면서 부표 역할을 하면서 수직 입수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 그 노란 부분에 볼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붕어가 먹이를 먹고 그 아랫봉돌, 바닥봉돌을 들게 되면은 찌가 아랫부분 그 노란 구멍을 통해서 찌만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된 그런 찌입니다. 이 찌 같은 경우에는 시인성이 좋은 그 솔리드 탑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시인성이 좋은데 지금 그 찌탑 상단에 그 빨간색 볼을 붙여놨기 때문에 돋보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시가 있으시거나 멀리가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이런 그 찌를 사용하시면은 찌의 반응을 보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찌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50cm입니다. 50 같은 경우에는 부력이 조금 더 낮은 부력으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지금 상단의 돋보기 형태의 볼하고 중간에 부표 역할을 하는 그런 볼이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을 세워서 몸통서부터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부력이 어느 정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4g의 그런 부력을 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리에 20% 정도의 무게를 줬지만은 뭐 보통 4g대이기 때문에 이런 찌는 여름에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런 찌도 있습니다 하고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금 자립을 하고서 자립 3분할로 그렇게 지금 채비를 해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투척을 하게 되면은 노란 볼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을 통해서 그 찌탑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이고 저수온기이기 때문에 입질 보기가 쉽지 않고요. 뭐 부드럽게 작게 올려도 챔질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살살 건드리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부드럽게 밀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챔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올라오는 형태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좀 몇 마디 올릴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새벽부터 눈비가 좀 섞여서 내린 상황이고요. 오늘은 그래도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눈이 내리면서 다 녹은 상황이고요. 뭐 하늘은 구름이 아직까지는 잔뜩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립 3분할을 해서 흔들이 형태의 우동을 좀 사용했더니 치어들이 너무 많이 달려들어서 오늘은 어분으로 지금 그 어분 콩알로 해서 낚시를 좀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집어가 되면은 구루텐도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탑 상단에 독보기 형태의 볼이 달려 있고 밑에 쪽에도 노란 볼이 달려 있다 보니까 아주 시인성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까이는 잘 보이고 멀리는 희미하게 보이는 근시가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형태의 찌를 좀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치마침은 찌다리의 무게하고 봄봉돌의 무게를 가지고 찌탑하고 몸통하고 만나는 부분에 맞춰놨고요. 제일 아래 그 홀더에는 찌탑을 전부 다 가지고 내려가서 살살살 내려가서 그 노란 볼이 살짝 딸깍 떨어지게 그렇게 지금 맞춰놓은 상황이고요. 뭐 그렇게 맞춰놓고 지금 뭐 두목 정도 내어놓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기온이 떨어져서 수온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입질이 아주 약하게 나타나네요. 뭐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바로 챔질을 해야지 붕어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저수온기고 입질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2-3분을 넘기지 않고 지금 계속 어분 콩알을 계속 지금 교체해 주고 있고요. 특히 이런 주말에 이런 낚시터에서는
조사님들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입질을 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집어를 해야 됩니다.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 집어를 하는 게 붕어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비법입니다. 뭐 찌마침을 아무리 잘 해놔도 붕어가 먹이를 먹지 않으면 찌는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붕어를 무조건 모아야지, 집어를 시켜야지 찌의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지런히 집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물성 미끼나 옥수수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뭐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낚시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지렁이나 뭐 옥수수, 삼겹살 등을 사용해 보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낚시터에서는 기다리는 낚시보다는 그 떡밥 낚시를 하면서 집어를 하는 게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떡밥 낚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계속 그 부지런히 갈아줬더니 붕어가 좀 모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찌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제가 그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드럽게 올라와서 챔질을 했고요. 오늘 첫 수인데 아주 크진 않아도 아주 이쁜 그런 붕어가 나왔습니다. 12월이 되고 지금 오늘은 날씨도 흐리다 보니까 해가 지금 구름에 가려 있어서 그런지 바람이 아주 차네요. 손도 시렸고, 다리 쪽도 좀 추운 상황이네요. 좀방 안에 신경 쓰시고 나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바람이 좀 차서 옷을 좀 가져왔고요. 지금 어부 콩알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뭐 크기는 새끼손가락 손톱만하게 지금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뭐 낚시 초기에는 집어하기 위해서 조금 크게 다시고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새끼손가락 손톱만하게 그렇게 달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되도록이면은 좀 작게 그렇게 달아야지 이런 저수온기에는 좋으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동계 저수온기 때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일조량이 좋은 그런 곳에서 낚시를 하시는 게 낚시하기가 좋고요. 이런 저수온기 때는 수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입질 보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지런히 집어를 해야지 그나마 입질을 좀볼수 있으니까요. 부지런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 반응도 아주 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조수온기 때는 뭐 반목 한목을 올려도 좀 묵직하게 반목 한목이 부드럽게 올라오면은 챔질을 하시는 게 조과에는 좋고요. 이런 조수온기 때는 밤낚시보다는 낮낚시가 잘 되니까요. 낮 위주로 낚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조수온기 찌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흔들이 형태는 물에 들어가면은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뭐 치어들이 많이 달려들고 반응이 빨리 나타나게 됩니다. 뭐 그걸 보면 알수 있지만은 좀 떡밥은 부드럽게 사용하시는 게 입질이 빨리 나타나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수온이 내려가다 보니까 붕어의 활성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입질 보기가 쉽지 않네요. 자, 이번에는 좀 빨리 챔질을 했고요. 자, 부드럽게 밀고 올라오기 시작할 때좀 빨리 챔질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그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 15% 정도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 85% 정도는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좀뭐 구독은 평생 공짜이니까요. 좀 눌러주시고, 뭐,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질이 아주 약하네요. 반목이 세오라 네오라 올라오네요. 좀 빨리 챘고요. 아주 뭐 묵직하게 한목이 올라오는 그런 입질에 챔질을 했고요. 아주 깨끗하고 이쁘네요.
네, 오십시오. 아니, 아니. 전자치 아니고 그냥 저거는 돋보기고 그 밑에 거는 구멍 뚫어져서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예, 네, 그러니까 눈 나쁜 사람들 보기 좋게 지금 뭐 낚시를 오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인데 멀리서 찌를 보시고 찌가 잘 보인다고 뭐 전자찌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돋보기 형태의 윗부분하고 밑에 부분 노란 부분이 아주 잘 보이다 보니까 시인성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근시가 있으시다든가 눈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뭐 쓰시면은 뭐 낚시하는데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입질 반응이 인타벌이 아주 기네요. 그만큼 붕어들의 먹이 활동이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수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붕어들도 먹이 활동하기에 아주 불편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수온기 때는 붕어들의 활동이 작고 움직이는 폭도 아주 작기 때문에 입질도 아주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묵직하게 한도목 부드럽게 올라오면은 챔질을 해야지 붕어의 얼굴을 볼수 있으니까요. 찌를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묵직한 반응이 나타나면은 챔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묵직하게 올라왔는데 이 찌는 중국의 대형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해서 뭐 열흘 정도 걸려서 받은 찌이고요. 뭐 그곳에서 근시에 좋은 찌 아니면은 뭐 시인성이 좋은 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아마 그 여러 제품이 나올 겁니다. 그 제품 중에 밑에 구매하신 분의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요. 그 댓글을 보시면은 어느 찌는 구멍이 제대로 안 뚫려 있어서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자꾸 걸린다 하는 찌도 있으니까요. 댓글을 잘 보시고 댓글을 참고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단에 빨간 볼이 달려 있고 밑에 슬라이딩이 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구멍이 뚫린 그런 볼이 두 개가 있는데요. 검색하실 때뭐 찌볼 해서 그렇게 검색해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볼은 나노 소재이고요. 뭐 복합 나노 소재라고 그쪽에는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이찌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사이트에서 수입 대행을 해서 판매하는 수입 대행 업체도 있으니까요. 뭐 가격은 뭐 조금 비싸더라도 거기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뭐 알리익스프레스를 사용하기에 좀 불편하신 분은 뭐 국내 사이트에서도 판매를 하니까 그쪽에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손목이 아주 묵직하게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요. 저수온기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반응이네요. 자, 아주 깨끗하고 이쁜 그런 붕어입니다. 아주 묵직하게 잘 올려줬습니다. 자, 오늘 눈이 나쁘고 특히 근시가 있는 분이 사용하기에 좋은 그런 찌를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뭐, 이 찌를 가지고 낚시를 좀 해봤습니다. 뭐, 조수온기다 보니까 입질이, 인타발이 아주 긴 상황이고요. 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터에서 씨앗 오바했습니다. 감사합니다.